하면 돼요? 네. 그 자, 세기의 대결이죠. 아마 우주 최초일 거예요. 유튜브 최초, 우주 최초, 세계 최초. 제 오른쪽에 있는 여성분은 저희 엄마고요. 제 왼쪽에 있는 여성분은 제 여자친구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둘이 요리 대결을 제 눈앞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감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어떠시죠? 말 좀 해주세요. 아, 오늘 대결을 몰랐어요. 네. 예.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요리한다고 해가지고 신나서 왔는데. 네. 아. 자, 이쪽 오른쪽에 계신 여성분, 저희 엄마. 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손 좀 봐줘야죠. 오늘 어떤 메뉴 준비하셨나요? 저 닭볶음탕. 또 뭐 있어요? 대통 말고? 감자전. 구식이? 호떡. 제시는? 예를 주시면. 저는 이제 오늘 스테미너 특집이에요. 올. 그래서. 올. 아니요. 왜 올이죠? 아니, 왜 올이죠? 그래서. 스테미너. 그래서 에피타이저로는 부추 샐러드. 그리고 삼계탕. 마지막 디저트로는 분자 칵테일. 그래서 이제 다 정력에 좋은 것들로 제가 준비했는데. 여보세요. 그 제이씨가 스테미너 특집 준비했는데. 좋아요. 그 카메라 앞이라고 실수하지 말고 그 다치기만 마세요. 다치지만. 괜히 긴장돼가지고 다친 경우가 많으니까. 자, 감자, 부추, 부추 샐러드. 남의 엄마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이런 말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 제이 씨를 어떻게 생각하시죠? 봤을 때 이뻐요. 이뻐요? 응. 어떤 면이 이뻐요? 살가 와서. 살가 와요? 응. 이런 질문 즐겼어.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간 봤던 아들 여자친구 중에 몇 번째로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좋아요. 아뭐 이거 애들이니까. 여자친구 많이 보셨어요? 많이 보지. 몇 명 보셨어요? 네 명이요? 많이 보셨네. 그럼 사귀었는데 사귀었는데 내가 네 명이었나? 그랬나? 그 중에 몇 등이에요, 제이 씨가? 1등. 이거 저 없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민감한 질문은 차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엄마 팬이에요. 저는 진짜 우리 엄마 팬. 어머니께서 과거에 요식업에 종사하셨는데 왜 망했어요? 자꾸 망했다는 얘기 하지 마. 너무 싫어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다들 맞아요? 아닌데요. 제 여자친구인데.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아. 제이야, 제이. 아닌데? 나 제이 남자친구인데요? 누구세요? 난 제이 팬인데요? 네. 잘했어요. 제이 화이팅! 화이팅! 힘내라, 강재희. 힘내라, 강재희. 나도 모르겠다. 제이 씨는 어머니랑 제이 씨랑 싸우면 누구 편 될까요? 저요? 저는 뭐 무조건 제 반려자 강재희 편이죠. 와. 아, 컨셉이에요. 이거 진짜로. 야, 오늘 그래 이거 맛있잖아. 실제로 컨셉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겠습니다. 장난이에요, 엄마. 네.
저는 엄마 편입니다. 제이하고 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 감자전 굽는 중에 닭도리탕 준비하시는 거죠, 지금? 너무 작지? 그래서 작지? 딱죠? 그거 닭 아니고 이게 좀 큰 걸로 어, 제이 씨 되게 제이 씨한테 되게 조곤조곤 말하시네. 원래 좀 조곤조곤 말하시네. 원래 이렇게 하는데? 정절 개쓰레기 새끼 그렇게 살고 싶냐? 제이 씨가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다면서요? 어, 장난 아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공부하는 시간은 TV를 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몰래 TV를 보고 있었죠. 엄마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후딱 뜨고 공부한 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들어와서 TV를 켜보시더라고요. 근데 바로 만화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후드를 맞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죠. 조금 발전을 했어요. 만화를 보다가 어머니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채널을 돌린 다음에 껐어요. 다음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TV를 켜시고 이전 채널 버튼을 눌러서 만화 영화가 나와서 또 후드로 맞았어요. 또 머리를 굴렸어요. 다음 날이 돼서 채널을 두 번 돌리고 껐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들어와서 열을 재보시더니 후드로 맞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TV로 제가 포기했어요. 아. 어떻게 그거까지 기억 나? 저는 기억이 다. 어떻게? 저는 어릴 때 옷 벗기고 쫓겨난 것까지 다 기억나요. 그때는 네가 나한테. 아,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비방용입니다. 아, 그거는 어렸을 때니까. 아, 근데 네가 싫으면 말 써도 돼? 근데 쫓겨날만 했어. 그때 내가 아니, 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뭘 사냐고 그냥 두라 그럼 집에 가자고 그랬더니 제가 지가 이단에 커서 군이 되면 총으로 날 쌍 죽이라. 미친놈 아니야? 어머니 진짜 충격받으시겠는데. 어이가 몰랐지, 너무 어머니. 없어서 팬티만 입고 그냥 좀 쫓아냈거든요. 나가라. 나가라. 이 영상이 나오면 이제 100만 명이 아들이 정재열이 사실을 눈치챌 텐데 괜찮으신가요? 나 아무 사람 다 해봤는데. 엄마 뭐 과거에 비밀린 거 없죠? 없죠? 와. 그런 거 없죠? 큰일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1절 관계 없는 얘기고 몰라요 정말. 그거 어머니랑 해결하세요. 이렇게 에피타이저 음식부터 먹게 됐습니다. 아, 일단 먹기 전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어머니. 어머니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요. 자, 어쨌든 요거는 감자전. 응. 요거는 부추찜. 경력에 좋은. 그만하세요. 좀 괜찮은데. 자, 그러면 엄마. 그러면은 일단 감자전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맛있는데요? 오! 다음 이제 부추 샐러드 스테미너. 잡초무침이요? 일단 에피타이저. 네, 첫 번째 음식 에피타이저는 누구의 승리거든요? 은재씨! 은재씨! 승리! 아, 거짓말 치지 말고 해! 아, 현명했다. 모두가 알고 있어.
제이도 알고 있고 어머니도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어. 자 다음 이제 요게 메인이에요 사실. 닭 볶음탕. 엄마가 어릴 때 많이 해줬어요.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거든요. 어떤 맛이 진짜 궁금하고. 그때 그 맛이에요? 일단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익숙하니까 뭔가 제 입맛에 뭔가 최적화가 돼 있다고 해야 되나? 막 짜거나 달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닭볶음탕 맛이에요. 그게 제일 맛있는 거지. 그쵸. 그렇죠. 어머니가 진짜 해주시는 거예요. 다음 삼계탕. 다리를 먹어볼게요. 다리. 네, 진짜 별로네. 내가 마늘 넣어가지고 맛이 이상. 판결하겠습니다. 네, 판결. 하나, 둘, 셋. 제이씨 승리! 열한 친구 짱! 자, 마지막 음식. 현재까지 압도적인 스코어로 강재희 씨가 우세합니다. 2대0으로 오늘 이기고 있는데 어떠세요, 지금? 소감이. 폭신하다고요?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좀 처참하게 지고 있는데. 억울해요. 자, 다음 음식이죠. 호떡 대 복분자 컵케이크. 진짜 맛있어요. 제가 디저트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와, 맛있는데? 이 호떡이랑 아이스크림이 조합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엄마와 여자친구의 그 짬밥스의 차이인 것 같다.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아직 2대1이니까, 2대0이니까. 결과가 말씀드린데. 네. 하나. 특별하게 3점짜리로 갑시다. 아직 역전 찬스가 있으니까. 네, 3점짜리.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자, 강재희의 복분자 승리! 5대0으로 제 여자친구가 승리했습니다. 또 어떠세요? 어머니를 다 이겨버렸는데. 나 다음 콘텐츠 기획할 때 봅시다. 뭐지? 싫었다는, 오늘 싫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 얘기를 어머니 면전에서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어머니 면전에서 할 수 있구나.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자, 뭐 이상 맞추고 남은 얘기는 두 분이서 마무리하세요. 저는 나와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랑 제이씨랑 조금만 잠깐 계시고 저는 잘 가봤습니다. 많으셨어요. 나 그게 어저께 아 맞았어요? 저 진짜 생각지도 못해가지고 아예 몰라서 저희 가지고 아니죠? 가지 저녁 먹고 어디서? 집이나 난 상관없는데 네. 주무시고 주무시고 가라고? 오늘은 제가 다 이렇게 캐어드릴게요. 아니요. 아이고, 생일 축하해요. 인사드리세요.